봉사를 매년 잊지 않고 한다는 거에 늘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, 또 저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봉사는 오래 했지만 지역으로는 많이 안 갔거든요. 부천 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, 저희들도 이분들을 보면서 배워서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저희도 지역으로 가는, 예전에 저희도 충청북도까지 갔었어요. 충청북도 가면은 여기보다 더 열악한 곳입니다. 거기는 손길이 정말 많이 가는 곳인데,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, 암 말기 환자들, 내일 모레 가실 분들, 그런 분들 있는 곳인데, 거기는 정말 손길이 많이 가더라고요. 저희도 바빠서 한 3년간 못 갔어요. 그게 지금은 좀 후회가 됐는데, 더 갈 거라는 미련이 좀 있어요. 근데 이 군인복 봉사단 쟤들은 잊지 않고 저희하고 함께 늘 하는 거에 제가 다시 한번 배울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 또 화답하신 우리 목사님, 우리 한길의 목사님 화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. 목사님 한번 잠깐 나오세요.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.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또 화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앞으로 모십니다. 우리 목사님 큰 박수 한번 주세요. 오늘은 목이 좀 들으셨어. 작년에 말씀 잘 못하셨는데. 자. 감사합니다. 우리 군이 봉나눔이래요. 봉나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우리 이재원 씨 웃어봐요.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네. 이렇게 저기 위로해러 오셨는데, 위로해러 오셨을 때 감사하고 더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해줘야 오시는 분들이 보람있잖아. 그죠? 네. 네. 그리고 우리 여기 이렇게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가시는 우리 인봉봉사단. 예, 네, 우리 인봉봉사단에서 이렇게 두 팀이 이루어서 같이 왔습니다.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,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봐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와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오래오래 우리하고 이렇게 함께 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더 쳐주세요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 네.